이번 시간은 자신의 체질을 동료 이재마 선생 사상 체질을 근거으로 자신의 체질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이어 2편을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지난 1편은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시기 조금 어려운 질문들을 했다면 이번 2편은 조금 쉽고 간단한 질문들로 꾸며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각 항목의 질문을 들으시며 각자 답을 메모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의 정확성을 갖기 위해 검증된 약 20음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질의에 자신의 체질에 맞는 답의 번호를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고 질의에 답을 할 수 있는 문항만 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체중은 1번 표준이라고 생각한다. 2번 표준이라고 생각한다. 3번 표준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4번 표준 이하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체온은 1번 오장육부가 따뜻한 편이다. 다시 말해 양체질이다. 2번 오장육부가 따뜻한 편이다. 다시 말해 양체질이다. 3번 오장육부가 찬 편이다. 다시 말해 음체질이다. 4번 오장육부가 찬 편이다. 다시 말해 음체질이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체격은 1번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2번 단단하면서 보통이라 생각한다. 3번 큰 편이라고 생각한다. 4번 보통보다 가늘고 말랐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몸에 땀나는 현상은 1번 보통이다. 2번 잠잘 때 많이 난다. 3번 평상시에도 많이 난다. 4번 거의 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몸 질병에 대한 것은 1번 간과 슬개가 좋지 않다. 2번 신장과 방광이 좋지 않다. 3번 호흡기 질환이 있으며 대장이 좋지 않다. 4번 소화 기능이 좋지 않다.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물 마시는 습관은 1번 보통이다. 2번 보통이다. 3번 아주 좋아한다. 4번 아주 싫어한다. 일곱 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1번 눈빛이 매섭다. 2번 날카롭다. 3번 둥글고 널쩍하다. 4번 계란형처럼 바름하다. 여덟 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걸음걸이 습관은 1번 성큼성큼 걷는다. 2번 몸을 흔드는 편이다. 3번 의젓하게 걷는다. 4번 걸음이 자연스럽다. 아홉 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1번 통이 크다. 2번 즉흥적이다. 3번 속이 엉큼하다. 4번 여성적이다. 열 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은 1번 야채가 좋다. 2번 밥을 좋아한다. 3번 육식과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 4번 다 좋아하는 편이다. 열한 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음식 습관은 1번 해산물을 좋아한다. 2번 뜨거운 음식보다 찬 음식을 좋아한다. 밥도 찬물에 말아 먹는 습관이 있다. 3번 얼큰해야 좋아한다. 비린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4번 음식이 뜨거워야 좋아한다. 열두 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1번 우렁차다. 2번 목소리 톤이 쉽게 높아지는 편이다. 3번 탁하거나 부드럽다. 4번 목소리가 작고 조용하다. 13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잠자리 습관은? 1번, 일찍 자는 편이다. 2번, 야행성 습관이 있으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다. 3번, 어디에서나 잘 잔다. 4번, 잠들기 어렵다. 14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술 버릇은? 1번, 많이 마시면 술주정이 있다. 2번,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하는 편이다. 3번, 아주 좋아하지만 술주정은 없다. 4번, 분위기에 따라 마시는 양이 다르다. 15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대인관계는? 1번, 한 번 만나면 10년 친구가 된다. 2번, 잘 해주고 욕먹는다. 3번, 원만한 편이다. 4번, 오래된 친구만 좋아하는 편이다. 16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심리 상태는? 1번, 변덕이 심한 편이다. 2번, 아부를 못하는 편이다. 3번, 형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4번,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17째 문항입니다. 당신과 비슷한 동물을 말한다면? 1번, 호랑이. 2번, 날. 3번, 소. 4번, 사슴. 18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치 기준은? 1번, 술. 2번, 사랑. 3번, 돈. 4번, 지위. 19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사회생활은? 1번, 만사태평하다. 2번, 거의 중간을 유지한다. 3번, 협상을 잘한다. 4번, 사람들을 잘 어루만져준다. 20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피부는? 1번, 두껍고 단단한 편이다. 2번, 매끈하고 탄력이 있는 편이다. 3번, 거칠거나 두꺼운 편이다. 4번, 부드러운 편이다. 21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몸에 대한 특징은? 1번, 체력이 좋아 쉽게 지치지 않는다. 2번, 방귀를 많이 뀐다. 3번, 눈이 자주 아프다. 4번,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다. 22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말투는? 1번, 허풍이 심한 편이다. 2번, 과장해서 말하는 편이다. 3번, 더듬거나 천천히 말하는 편이다. 4번, 가끔 말 한마디 할 때 또 부러지는 편이다. 23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이목구비는? 1번, 광대뼈가 크거나 눈빛이 맑다. 2번, 턱이 뾰족하거나 윗입술이 얇다. 3번, 눈이 크거나 입술이 두껍다. 4번, 눈이 동그란 편이다. 24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목욕 습관은? 1번, 목욕을 적당히 하는 편이다. 2번, 목욕을 차원만 하는 편이다. 3번, 목욕을 오래 하며 땀을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4번, 대중목욕탕보다 가정집에서 하는 편이며 오래 하지 않는다. 25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의 오감 중에 남보다 나은 오감은? 1번, 남보다 소리를 잘 듣는 편이다. 즉, 청각체질이다. 2번, 남보다 시력이 좋은 편이다. 즉, 시각체질이다. 3번, 남보다 냄새를 잘 맡는 편이다. 즉, 후각체질이다. 4번, 남보다 음식의 맛을 잘 보는 편이다. 즉, 미각체질이다. 자신이 듣고 메모하신 번호가 1번이 많다고 한다면 태양인일 경우이며 2번에 치중되어 있다면 소양인이며 3번에 치중되어 있다면 태음인, 그리고 4번에 치중되어 있다면 소음인일 것입니다. 반면에 각 번호가 골고루 나왔다고 본다면 다음 기회에 팔상체질 구분법에 대해 강의할 때 다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징검다리에서 제작한 영상이며 이 영상은 유튜브와 네이버 징검다리 카페 그리고 카카오TV를 통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영상들을 시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징검다리 카페에 가셔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전체 화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들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약선요리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본 징검다리 제작자들에게 큰 힘을 주시리라 믿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